D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830 시간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전국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고 각 지역 선거대책위원회도 낮밤 없이 현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세전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청년 대표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 갖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김기탁 청년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최주호 청년위원장 스튜디오에서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 속 청년들의 생각들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유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우리 사회 속 젠더 갈등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형식 없이 의견 나누는 그런 자리로 꾸며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김기탁 청년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부산시당 최주호 청년위원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선거 유세전 속에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오늘도 저희 방송 아니었으면은 유세 현장 속 추운 날씨 속에 맞습니다.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하지만 지금 따뜻한 스튜디오에 계시지만 각 당의 생각들을 청년을 대표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값진 시간이니까 네. 그 시간을 대신해서 오늘 좀 좋은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 속 젠더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본다고 했는데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기탁 청년위원장께서 바라보는 우리 사회 속 젠더 갈등 어떻습니까? 네, 젠더 갈등, 통합과 화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정치가 남녀를 갈라놓는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해 나가야 합니다. 젠더 갈등은 남녀를 넘어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대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모든 20대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처럼 쓰여집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 단어를 거부하는 20대 남성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정치권과 미디어는 혐오를 부추기지 말고 성평등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구체적인 정책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대남이란 표현이 남발되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희석된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을 통해서 지지를 얻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제도의 개선이 선행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젠더 갈등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제도 개선을 선행하면서 젠더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 그런 입장이신데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최주호 청년위원장은 우리 사회 속 젠더 갈등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난 5년 우리의 그 분열의 갈라치기 정치를 겪으며 바야흐로 갈등과 혐오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전통적인 갈등이었던 지역 갈등을 연해지고 젠더 갈등이 대두되어 분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이 가시화된 최고점이 저는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라고 생각합니다. 2030 세대의 이른바 몰표로 심판받은 선거였다고 생각되는데요. 민주당 출신 두 박원순, 오거든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생긴 보궐선거에서 당원 당규까지 바꿔가며 후보까지 공천하는 모습에서 내로남불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2030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공정, 정책, 개인주의입니다. 모든 2030의 움직임은 잃어버린 공정을 찾기 시작되었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정책이나 임무를 중시하는 2030 정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도권의 형태에서 젠더 갈등에 대해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최주호 위원장께서는 기존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뭐 선거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제가 두 분에게 자유롭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토론에 들어갈 텐데 우선 국민의힘 부산시당 최주호 청년위원장께서 먼저 김기탁 청년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 젠더 갈등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고 국민 민심이 적용된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얼마 전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윤석열 후보님께서 1월 6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거론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여가부의 행태를 보면 대부분의 업무가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 및 가족 업무를 받아온 업무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과 업무가 겹치거나 성별에 관련 없이 지원되어야 되는 업무임에도 여성에게 치우쳐져 진행되고 있죠.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를 과거 여성특별위원회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양성특별위원회로 평등 관련 업무만 분리하여 담당하고 부서는 폐지 후 업무는 각 부서에 이관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부서 간 업무 효율 상승과 비용 감소 등의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작은 정부에도 부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김기타 우리 위원장님의 생각과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여성가족부의 뭐 폐지는 딱 칼로 자르듯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거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오로지 없앤다라는 형태로 지금 너무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빗대어 말씀드리면 지향적 대통령제 없앤다고 청와대를 없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걸 문제되는 거 다 없애자고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대안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예전에 다른 부서에서 있었던 업무들이 분장이 되었던 것들이 전달이 되면서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는데 또 여성가족부의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양성평등 기금 같은 경우에 한부모가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등 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 지원, 건강 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여성 아동 폭력 예방 및 보호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 폭력 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동 폭력 예방 보호 지원이거든요. 이게 지금 각 지자체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냐면 지자체 전담팀을 꾸려서 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전담 인력을 다 지자체에서 다 뽑았습니다. 부산에서도 시행이 다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경찰에서 다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담팀에 나가서도 조사를 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례도 모집해서 재발 방지를 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여성가족부의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중점적인 부분인데 이게 홍보가 좀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부가 이런 홍보 부분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또 이에 대한 입장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김기탁 위원장님 또 우리 최주호 위원장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국민의힘에서 아까 전에 저희 보궐선거 말씀을 좀 하셨었는데 보궐선거에서 사실 저희가 심판을 받았고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 엄청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공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강령에 보시면 기본정책 10대 약속 중에 아홉 번째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라고 되어 있고 구조 1항에는 남녀 양성평등 사회 실현적 구현회에서 남녀 동수를 지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 저희가 내로남불이라고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공천 과정에서도 여성 가산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고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는 또 저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때도 또 그걸 그대로 유지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그 여성 공천과 관련한 그 가산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산점이라든지 동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수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실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심도 있게끔 제가 자료를 조사하지 못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족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반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저희가 서로가 공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열성 그 할당제에 대해서 네네. 제가 조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적으로 지금 민주당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여성 할당제와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신지. 네, 저희는 여성 할당제 여러분 의무 공천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지역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위원회에 여성이 의무적으로 공천되지 않았을 때 그 지원의 공천을 전면적으로 다 안 주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이 의무적으로 공천을 참여해서 의회에 진입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형태로 저희는 운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점진적으로 더 늘려나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조금 또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계속해서 하시죠. 네. 제가 잠시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어떤 그 제도권 정치권에서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사회적인 봤을 때 우리 여성 할당제와 대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제 그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 국가에서 봤을 때 여성 남녀와 여성과 관련한 여성 할당제에 대한 부분들이 논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네. 여성 할당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여성 할당제 부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지 예산 제도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거기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보면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단호가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여성을 할당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남성에게 더 지원해서 남성이 평등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각 지자체든 모든 예산들을 보면 다 녹아져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예산들을 다 챙겨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오로지 여성만 위한 예산이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예산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그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금방 말씀하셨는데, 한 사례로 우리 그 성평등 어떤 그 교육 자료에 보면, 얼마 전에 그 예전에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 혐오 표현이고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해서 교육 자료를 전국적으로 배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어떤 여성은 피해 의식이 있는 것 같고 남성은 그냥 잠재적인 죄의식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이 과연 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 실효성이 있다면 이 남녀 그 평등과 부분들을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평등이라는 것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이 조금 불필요한 데 좀 쓰여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성인지 예산이 쓰여지는 것들을 보면 뭐 취업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남성의 취업 분야가 정해져 있고요. 여성의 취업 분야가 대부분 어느 정도는 좀 구분이 조금 되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죠. 저희 영도에 같은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도 같은 경우는 조선업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수리조선 사업. 거기에는 남성들만 대부분 취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일이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노동력을 취업 담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인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구 쪽을 보시면 또 다른 현상이 있습니다. 중구 쪽은 어떤 것들이냐,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담센터의 대부분의 근무자는 또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는 남성이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거기에 성인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나눠서 조금씩만 구분해봐도 이게 충분히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네, 추가적으로 우리 최재호 위원장 네. 언급하신 말씀 없습니까? 이제 그 제도권에 이제 좀 들어와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 정부들어 그 발생한 우리 그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의 그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충분한 어떤 성찰이나 반성 없이, 사실 우리 그 김기덕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여성 정책에 대해서 언급할 나름대로 자기
있다고 보시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네. 질문 끝나고 네. 이런 젠더 갈등의 원인을 내로남불에 있는 민주당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신지.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민주당 소속의 어떤 부산 시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윤리특위의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시의회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비판과 제19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 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100배 사과 드리면서 100번 사과를 드리면서 매번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계속 책임지고 반성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은 그겁니다. 남성을 성범죄 그러니까 잠재적 가해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다라고 국민의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하시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런 남성 전체가 잠재적 가해자라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부의 분들이 이 부분 문제를 저질렀다는 부분을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라는 형태로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말씀드리고 거듭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이번에는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청년 보좌형 남녀 비율이 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부산 선대위만 예. 아니요 전국에 보면 그 청년 보좌역을 뽑았지 않습니까 국민님? 그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저희가 전국적 중앙 선대위에 있는 청년 그 보좌역의 남녀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우리 부산 선대위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이제 남성이 좀 다수의 청년 보좌역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진행되는 저희가 토론이 지금까지 보시면 오늘까지 각 당이 만나 청년들이 만나서 한 게 네 번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토론 진행되는데도 모든 분들이 남성들이 다 나오셨어요. 아, 그랬군요. 저희는 여성분들도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선대위원장이라고 저희는 다섯 명이 2030 선대위에 다섯 명이 있습니다. 그 다섯 명 중에서도 두 분은 여성이고요. 세 명이 남성입니다. 근데 세 분 중에서도 저는 기존의 정치인이고 외부에 있던 청년들 두 분은 남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녀성 비율을 맞추고 있는 정당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도 의무공천제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왜 계속 지적하냐면 남녀 평등을 말씀을 하시면서 남성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라는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 생각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남녀 성 비율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그 선대위가 꾸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선대위를 꾸릴 수 있는 어떤 자기 요건이 되는 건 아니고 단지 우리 당에 이제 있는 정당 안에서의 어떤 체계라든지 체제라든지 어떤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조금 여성이 조금 들어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분위기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의무 공천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우리 정당 안에서의 우리 이제 기득권의 정치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세상이 좀 시대가 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 공감을 합니다. 저희 이번에 선대위 꾸릴 때 저희는 저희가 다 꾸렸습니다. 저희가 20대, 30대들이 모여서 저희가 인선하고 저희가 발탁을 해서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획 다 하고 저희가 모든 결정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면 저희가 진행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기성세대들이 저희 캠프 운영하는 부분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능력을 가진 청년들 발굴해내는 작업들을 더 쉽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2030 청년 선대위의 결정권이 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민주당 내 그 선대위와 네. 별개로.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부터 저희가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들조차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의 이야기를 전혀 안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은 청년들이 결정 권한을 가져야죠.
청년들의 결정권을 못 가지면 청년들의 이야기가 절대 정치권에 반영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권에 저희 목소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청년들이 결정권을 가지는 선대위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남녀 비율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면 오히려 사실 여성이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성들보다. 예.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내부적으로는 청년분들, 청년위원장이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조금 윗선으로 갈 수 있는 흐름들이 크진 않습니까? 지금 김기창 위원장 지적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아, 다소 그 어떤 의견이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진도가 느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그 국민의힘에서는 실제 청년들의 목소리를 아예 배제를 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방금 우리 김기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그 청년이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고 권한이 있다라면 참 좋죠. 분위기도 좋고 나름대로 저희가 어떻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당마다의 분위기가 다 틀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아직까지 저희가 이 보수 정당이라는 게 좀 딱딱함이 있지만 그 딱딱함 속에서도 유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기탁 위원장님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저희 청년위원회도 조금 더 다소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남녀를 떠나서 이 기성세대들과의 어떤 소통과 이런 것들은 남녀를 떠나서의 어떤 우리 2030 세대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2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네. 우리 마지막으로 젠더 갈등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까? 김기탁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사회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 누나, 저희 동생, 저희 오빠, 저희 동생, 어머니, 저희 와이프, 저희 남편 모두 다 여성, 남성입니다. 이 갈등을, 젠더 갈등을 계속 조장을 시키거나 젠더 갈등이 더 퍼지게 나가게 됐을 때 우리의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행복해지려면 이 통합을 다 이루어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최재우 위원장님 마지막 한 30초, 40초 드릴게요. 그 현재 젠더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 및 여권에서 사실 지나치게 또 서로 과장된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사회 전반에 그 깔린 어떤 여성 차별 문제로 확대 해석된 부분들도 있고요. 이행하듯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저번 대선 때 페미니스트 정부임을 자처하셨고 또 여성 가족부 확대 공약을 내세웠고 그 이후 자칭 페미니스트라 주장하는 한국형 극단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여성가족부를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역차별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을 시행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 알겠습니다. 네네. 자, 여러 가지 생각들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다른 속에서도 저는 비슷한 부분이 네. 있다라는 걸 느꼈는데 이 두 분은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계속 마련할 테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830 오늘은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선대위 청년대표들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